우리 동방신기 근황 신곡. 와. 오랜만에 나온 신곡. 와, 이거. 이번에 이제 정규 9집. 아.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5년 만에 컴백을 했지. 퍼포먼스. 퍼포먼스 봤지 그거 다. 이번에? 안 봤어 그거? 봤지. 딴 사람 몰라도 호동이 봐야지. 내가 왜 동방신기하고 라이즈하고 해가지고 마마에서 하는 거 그 마지막 엔딩도 보고 다들 막 감동스러워가지고. 1, 2, 3, 4, 마마. 아. 그럼 신곡이 몇 곡인 거야?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선공개 곡으로 다운이라는 곡이 있어. 다운은 윤호랑 좀 안 맞는 노래 아닌가?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업. 다운은 약간 창민이가 메인 파트구나. 다운은 약간 그 처절한 그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처절한의 그 가사 내용이 있는가 반면에 감정선이 이렇게 되게 깊어.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타이틀이 레벨이라는. 레벨 됐어. 어떻게 보면 고전의 동방식의 색깔도 들어있고 트렌디한 신디 사이저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 새로운 동방신기로 한번 꾸며봤어. 퍼포먼스가 왔는데 그냥 왔겠어. 퍼포먼스를 가지고 왔겠지. 아. 이 무대를 어설프야지. 그치. 예. 트렌디랑 예전에 고전이랑 그 모습이 합쳐서 준비해왔어. 신디 사이저.
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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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